리얼 알파벳 더 모험대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모험 떠나는 뽐쌤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아이 친구와 함께 이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오늘은 과연 어떤 단어를 만나볼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니까 엄마, 아빠, 내 얼굴이 떡 박혀있는 가족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들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내 가족은 가장 멋지고 이쁘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운 분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소개할 때, 특히 우리 가족 소개하고 내 소개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소개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다는 영어로 introduce라는 표현을 씁니다. Alright?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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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번 얘기해볼게요. I'll introduce m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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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Alright.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보겠는데요. 그림에 섬 하나가 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다? 바로 제주도, 제주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가 바로 이 섬이라는 단어입니다. 섬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중간에 S가 있어요. 그렇죠? S. 그렇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Island라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No, no, no. 왜? S 발음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Island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오케이? 같이 얘기해보자.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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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그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또 다음 그림을 살펴볼 건데요. 한 친구가 가방을 들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가방을 포인팅하고 있으면서 요거, 이것, 이런 식으로 약간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이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굳이 반복하지 않고 나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t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s는 일단 먼저 따라해 보고 선생님이 문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것은 영어로 it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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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have a bag. I like it. 이라고 얘기해요. 자,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바로 이 가방이겠죠, 그쵸? 근데 한국말에서도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방을 좋아해 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앞에 있는 단어를 또다시 반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는 그냥 a bag을 it, 그것. 나는 그것을 좋아해. 무엇을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가방을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요 it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서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have a bag. I like it. I have a bag. I like it. Good. I have a bag. I like it. I have a bag. I like it. Good. I have a bag. I like it. I have a bag. I like it.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Introduce, 소개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Island, 섬. Island, 섬. It, 그것. It, 그것. 자, 여러분,
앞에 있던 세 단어 잘 리뷰해봤죠? 이제는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한 남자애가 나왔어. 이 친구 지금 생각을 뿅뿅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말풍선에 보니까 지금 우리 무엇? 의사입니다. 아마 이 친구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 것 같아? 바로 의사라는 직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직업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은 job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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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자, 그래서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내 꿈의 직업은 의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My dream job is doctor. My dream job is doctor. Good. My dream job is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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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What is your dream job? 자, 여러분의 꿈꾸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커서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My dream job is. 자, 선생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답변해 주는 거야. What's your dream job? My dream job is. Good. Doctor, teacher, nurse, firefighter, police officer. 진짜 많은 직업들이 막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혹시 말을 안 한 친구가 있다면 큰 소리로 나중에 수업 마치는데 꼭 얘기해 준다는 게 있지 말면서요. My dream job is. 내 꿈의 직업은 무엇무엇이다. 꼭 한번 문장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구단 회원증 한 개가 뚱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축구단 회원증을 갖고 있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 축구 동아리에 무엇을 해야 돼? 바로 가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입이란 단어, 가입하다란 단어 한번 볼게요. 가입하다란 단어는 영어로 바로 join이라고 얘기합니다. join. 오케이, 같이 얘기해 볼게.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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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자라고 한번 우리 누군가에게 제안해 보도록 할게요. Let's join the soccer club. Good. Let's join the soccer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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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여섯 번째를 볼 건데요. 오, 주스 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쌤이 주스 한 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스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주스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냥 바로 juice.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주스 하지 말고 약간 주스. 알죠, 여러분들? 그 느낌. 느낌 아니까, 그치? 자,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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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포도 주스를 마신다. 한번 얘기해볼게요. I drink grape juice. I drink grape juice. Good. I drink grape juice. 마지막 한 번 더. I drink grape juice. I drink grape juice.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Job. 직업. Job. 직업. Join. 가입하다. Join. 가입하다. Juice. 주스. Juice. 주스. 우리 또 여러분들 세 단어 열심히 리뷰해 봤을 거고요. 우리 일곱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높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점프하다라는 게 정확하게는 뛰어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뛰어오르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뛰어오르는 거. 뛰어오르는 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바로 영어로 점프.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내 몸이 뛰어오르는 느낌으로 한번 영어 얘기해 볼게요.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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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 기억 살짝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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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Children are jumping up and down. Children are jumping up and down. Good. Children are jumping up and down. Children are jumping.
Children are jumping up and down. Children are jumping up and down. Good. 잘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이번에는 정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숲이 있으면서 원숭이도 있고 지금 호랑이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정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바로 정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글이 정확하게는 밀린 지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이 정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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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le. 자, 그들은 정글 속에 산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y live in the jungle. Good. They live in the jungle. Good. They live in the jungle. They live in the jungle. Good. Good job. Okay.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단어 보니까 물고기 두 마리랑 그리고 빵 다섯 개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연 또 어떤 단어일까? 근데 이 두 가지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보니까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직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정말 아직까지 되게 기억에 남던 얘긴데, 이 친구가 어린 친구, 정말 여러분만한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점심으로 이렇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근데 그날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주고 싶었지만은 먹을 게 없었어. 그때 우리 친구 손을 번쩍 들며 자기의 점심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그리고 빵 다섯 개로 다 5,000명의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고, 심지어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또 그 음식이 남았다라는 이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몇 개? 오직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 대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오직!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감 잡히고 있을 건데요. 바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just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또는 다른 의미로 겨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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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우리 예수님은 오직 물고기 두 마리와 그리고 빵 다섯 개로 기적을 만드셨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Jesus made a miracle with just two fish and five bread. Go! Jesus made a miracle with just two fish and five bread. 문장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Jesus made a miracle with just two fish and five bread. Jesus made a miracle with just two fish and five bread. 마지막, Jesus made a miracle with just two fish and five bread. Jesus made a miracle with two fish and five bread. Good. 우리 마지막 문장은 조금 길고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남았어? 이제 알겠지? 리뷰 남았고 또 챈트 남았고, 그치? 여러분의 소리가 선생님한테 크게 들릴 수 있게끔 큰 소리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점, 뛰어오르다. 점, 뛰어오르다. 정글, 밀린 지대. 정글, 밀린 지대. Just, 오직 겨우. Just, 오직 겨우.
그것, it. 그것, it. 그것. job. 직업. job. 직업. job. 직업. join. 가입하다. join. 가입하다. join. 가입하다. juice. 주스. juice. 주스. juice. 주스. jump. 뛰어오르다. jump. 뛰어오르다. jump. 뛰어오르다. jungle. 밀림지대. jungle. 밀림지대. jungle. 밀림지대. just. 오직. just. 오직. just. 오직. 오늘도 열심히 리뷰도 해봤고 또 챈트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무엇? 바로 퀴즈 해봐야겠죠. 자, 우리 이번에 Look at the picture and speak the word 라고 해서 그림 보고 어떻게 그 단어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 보니까 가족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소개하는 거야. 그치? 우리 소개하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바로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Good job!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아이 친구와 함께 이 모험을 떠나봤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재밌었죠? 선생님도 완전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누가 나올 건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수업 들어온다라는 거 잊지 말면서요. 선생님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할게요. Alright, see you next class. Bye bye!